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전력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 015760번이고요. 현재 시각은 5월 21일 3시 2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전은 보합권, 약보합권 정도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을 가져가다가 현재 동시호가 현재는 보합권에 진입을 해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시장의 흐름이 투심이 가장 안 좋을 수 있는 정강 후약의 흐름이거든요. 정강 후약의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의 흔들림도 크게 없었고 지킬 건 지켜주면서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한국전력은 지금 상황에서는 바라볼 수 있는 게 결국에 6월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 6월을 바라보되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이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추세를 유지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랬을 때에 지난 이번 주에 여기 이 구간 자체가 굉장히 좀 지켜내야 되고 버텨내야 되고 이 구간을 발판으로 해서 돌려 나가야 되는 그런 이제 구간이 되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번 주에는 지켜내야 될 구간들을 좀 잘 지켜냈다라고 봅니다. 이 구간을 지키는 것과 안 지키는 것의 차이는 좀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 상승 곡선을 계속해서 유지해서 가면 저는 27,000원, 27,500원 근방까지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6월 달에 전기 요금에 대한 인상 여부가 결정이 되거나 그런 기대감이 작용했을 때 중기 약간은 올라타게 된다면 한 27,0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점진적으로 올라설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걸 깨버리는 순간에는 27,000원을 가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21일이에요. 주말 지나고 나면 이제 한 달도 안 남습니다. 6월 거래일 기준으로 한 달도 안 남아요. 6월 한 20일 정도 요때 이제 뭡니까 전기요금의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그 시기가 6월 중하순 정도가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개인적으로는 이 흐름들을 잘 지켜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 종목은 이런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는 이 시국에는 항상 자기만의 호재를 가지고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테마를 탔던 것도 아니고 뭔가 자기만의 호재가 있었거나 그 흐름 속에서 외인들과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좀 들어오는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갔던 거지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주가의 등락 자체도 큰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외인들도 기관들도 뭐 거의 단타성이었기 때문에 주가의 등락이나 수급적인 부분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바가 없었던 거죠.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지만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좀 생각해서 본다면 기왕이면 이 흐름 자체는 계속해서 지켜주고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위로는 제가 항상 27,000원, 27,500원 자리에서 이렇게 상승 삼각 수렴이라 그러죠. 이 수렴을 하고 있는데 이 수렴이 이렇게 저점은 높아지고 고점은 일정하다는 건 이 고점에 있는 매물을 점차 소화를 잘 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이 고점에 지금은 돌파를 못하고 계속해서 막히지만 여기에 있는 쌓여있는 매물들을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을 통해서 점차 소화해가는 거고 그게 어느 정도 소화가 마무리되고 꼭지점에 다다랐을 때 주가는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결정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제 한국전력은 말 그대로 수렴을 통해서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모아서 분출하려 그러면은 뭘 갖다가 이제 주가를 상승시킬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6월 달에 있을 3분기 전기 요금에 대한 인상 가능성. 지금은 가능성이지만 뭐 무조건 인상해야 되죠. 뭐 인상 안 하면은 한저 올 한해 적자 면치 못할 텐데 그래서 뭐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전기요금 연동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취지가 뭐겠어요 여러분들. 연료비 연동제나 이런 것들을 도입한 취지가 결국에 우리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부분으로 가야 될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들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 뭐가 문제냐면 비용이거든요. 비용. 그러니까 이 비용을 합리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작년에 뭘 도입했습니까?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거예요. 이걸 도입한 취지가 결국에 장기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걸 도입한 겁니다. 왜? 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이 지금 RPS가 10이에요. 이게 10인데 RPS라는 게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 비율인데 지금 10이라는 거는 100이라는 만약에 한전이 전력을 생산한다면 이 중에 10은 신재생에너지로 발전을 해서 생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RPS 비율이 2030년까지 몇까지 올라갑니까? 25까지 올라갑니다. 25까지. 지금은 10%인데 이게 25%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올라갈 때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 그동안은 한전이 감당을 해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25%까지 올리는데 이거 한전 감당 안 되거든요. 이거 만약에 한전 감당하면 평생 적자입니다. 이 한전. 그러니까 뭐예요? 안 되겠다. 기후환경 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도입을 해서 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전기요금에 반영하자. 그래서 이걸 도입한 겁니다. 도입 취지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도입 취지가 그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합니까? 그 이야기를 하죠. 아, 우리 탄소중립 가야 된다. 기후환경협약에서 우리 탄소중립 뭐 얼마까지 줄이겠다. 온실가스 얼마까지 줄이겠다. 이야기는 하죠. 그렇게 해서 국제사회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결국에 연료비 연동제나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도입하고 나서 지금 제대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건 좋은데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건 좋은데 결국에는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거 못 갑니다. 예, 그거 못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은 뭐 1분기는 전기요금이 인하가 됐어요. 2분기는 유보가 됐고 지금 큰일 아닙니까? 올 작년에는 어떻게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연료비나 LNG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쌌지만 지금은 원재료 가격 다 폭등이에요. 사상 최고치입니다. 근데 전기요금을 못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 거기서 발생되는 비용을 한전이 지금 다 떠안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2분기 적자라는 거예요. 2분기 적자는 그냥 다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럼에도 주가는 안 빠지는 거죠. 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이미 어느 정도는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전에 보통 이제 2분기 실적은 7월이나 8월 달에 발표하죠. 근데 그 전에 6월에 뭐가 있어요?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려보다는 기대할 만한 요소가 조금 더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흐름을 좀 잘 지켜내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6월 달에 전기요금을 제대로 인상만 좀 해준다라고 한다면 뭔가 주가가 이 구간을 뚫고 넘어서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어느 정도 재차 또 27,000원이나 27,500원까지 상승폭을 확대해 갈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 흐름을 잘 지켜내는지만 좀 지켜보자. 그러면서 결국에 6월을 바라보고 가야 뭔가 이제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안 봐도 되거든요. 그냥 딱 길게 놓고 보면 바닥이에요. 가격적으로 보면 과연 이거보다 더 싼 가격이 과거에 있었느냐. 사실 없었거든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떨어진 가격,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떨어진 가격, 97년도 IMF 때 떨어진 가격, 항상 위기 때마다 저점을 찍었던 자리는 한 2만원대 언저리에서 찍고 되돌아 나가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길게 놓고 보면 가격적으로는 전혀 부담 없는 구간이 바닥권이라는 거죠. 다만 이제 좀 디테일하게 보는 건 뭔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이제 디테일을 좀 살려서 이런 이제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걸 좀 깨고 내려간다면은 역시나 22,500원에서 23,000원이 지지라인이죠 뭐. 예, 저거 깨면 깼다가 다시 올라올라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올라갈 수 있는 폭도 줄어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안 깼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저거 깨지면 22,500원하고 23,000원의 지지라인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27,000원에서 27,500원의 기술적인 좀 저항 라인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흐름들의 기준은 쉽게 안 바뀔 것 같아요. 쉽게 안 바뀔 거고 아마 계속 이렇게 영상 찍을 때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핵심은 결국에 6월 보고 가셔야 됩니다. 뭐 단기적으로 보시던 장기적으로 보시던 어느 정도 한전에 대한 뭔가 시세 차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는 결국에 6월 달에 좀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6월 달이라고 하는 결승점을 향해 가고 있는 하나의 과정 속에서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상승과 하락을 통해서 어찌 보면 지금 27,000원대, 27,500원대의 매물을 소화해 가고 있는 거인 거죠. 이게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고, 고점이 일정하다는 거. 이거는 결국에는 이 구간에 있는 매물이 점차 소화되고 있다라는 하나의 그런 과정이라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워낙에 한전이 오랜 기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물이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이런 매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또 두들겨 맞고 올라가면 또 두들겨 맞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 구간부터 찍었을 때도 보면 이때도 이렇게 이제 모아가는 구간이었는데 이거 뚫고 나니까 어때요? 다음 저항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니까 어때요? 이전에 뚫었던 자리가 지지 라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거 넘어가면, 그렇죠. 다음 또 저항대가 있는 거고, 그럼 이전에 저항대였던 이 자리는 내려왔을 때 지지 라인이 되겠죠. 그런 식의 이제 계단식, 매물 소화 과정을 지금 거쳐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힘을 또 모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디테일을 살려서 보면, 이런 이제 흐름을 좀 살려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가격적인 메리트나 이런 부분은 그냥 바닥권이고, 오랜 기간 하락에서 벗어나면서 역배열을 정배열로 돌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전처럼 흘러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역배열에 있을 때의 주가의 흐름과, 정배열에 있을 때의 주가의 흐름은 천지 차이죠. 이때야 저점이 어딘지 모르고 계속 하락하지만 지금은 저점이 잡혀 있는 상태죠. 배열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정배열 초기 국면에 상승으로 돌아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라고 보고, 다만 이제 대외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들 시스템 돌아가는 게 한전에 그렇게 한전이 급하게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는 펼쳐지지 않고 있어서 하나하나 단계단계 이런 이제 과정을 계속해서 좀 거쳐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한 27,000원의 저항을 두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래로는 현재 구간 23,500원대 정도 좀잘 지켜서 갔으면은 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달잘 이겨내고 다음 달한 중순 정도에 뭔가 이 한국전력의 시세적인 부분에서 탄력 있는 모습들이 좀 나오기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 전까지는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계속해서 좀 보시는 방법밖에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에요. 뭐 혹시 또이 밖에 궁금하신 종목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제가 꿀팁 하나 드리면은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신 다음에 홈페이지에 오시면요 이슈 종목 분석이라고 있어요. 여기 가시면은 다양한 종목에 대한 분석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또는 관심 있는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의 주식 이슈는 그날 그날마다 이제 뭐 뉴스나 그런 뉴스에 의한 또 관련주들 요약을 또 해드리고 있거든요. 시황이나 이런 것들. 이런 거 가서 또 무료로 또 체크해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 9시에 무료 추천 종목도 매일 3종목씩 드리고 있습니다. 9시에 나오고요. 누구나 다 보실 수 있게끔 무료로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료 추천주가 필요하신 분들도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한국전력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